위원장님, 저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고 질의 중에 우리 정필모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회의 때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서 아니 여야 간사끼리 좀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. 합의가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, 위원장이. 자, 질의해 주십시오. 질의해 주십시오.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야, 의사진행 발언을 좀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죠. 조중래 간사님한테 얘기할 문제를 자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이 앉아있으면 곤란하잖아요. 자격이 없다는 건 민영배 의원님의 주장입니다. 그 주장을 뭐 이렇게 위원장을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요. 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조중래 간사한테 말씀하십시오. 자, 민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자, 의사진행에 도움 좀 주십시오. 질의해 주십시오. 예? 질의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거네요? 예,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. 아 참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자 질의 시간 넣으세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좋습니다. 예, 예. 뭐 다음 기회 다른 기회 제가 하기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? 아 이제 다시 했어요. 됐어요. 아니 방해하지 마시고요. 자 이동건 후보자님. 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 장악 문건.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. 본 적도 없다.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? 네. 지금도 똑같으신가요?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? 그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. 아니,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자, 그러면 보고를 받은 혹시 방송 것입니다. 편성에는 네.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? 가령 뭐 진행자를 교체해라 그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?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지요. 예. 오,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. 자,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문건인데요. 이게 지금 저 봐보시죠.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. 이게. 네네. 이거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. 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.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. 전달 안 받았습니까? 글쎄 예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, 그다음에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. 그 밑에 국정원 MBC 담당 정보수집관은 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민감한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만 보고됐다. 보고 안 받으셨어요? 아니 정보수집관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이런 그다음에, 보고가 어떻게 합니까? 아니 그다음에 예. 그게 아니죠.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 거지 왜 딴소리하세요?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 이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? 제가 요 말씀만 딱 간단히 드릴게요. 아니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냐고. 취재할 때 취재 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.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, 이런 방향의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한 건데 하지 마시고.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. 자 그래요.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. 수사 결론이.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그럼 못했나 보죠. 왜? 좋아요. 그 다음에 한번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 볼게요. 자,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.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? 작성된지도 모르셔요?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저 지시하고 아니에요. 이 안에 봤습니까? 왜? 예. 왜 선정을 했는지. 아까 그러셨죠? 네.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. 네네. 어떻게 정권의 편을 들었는지가 있으니까 문제죠. 심지어는 방심의 보수 언론사들까지 대동해서 세부적인 공작까지 나와요.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. 네.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자꾸 지금 다 부정을 하세요? 저 서면 보고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기요. 일상적으로 보낸 거를 후보자가 청와대 근무하시기 보고할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. 예. 자꾸 여기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꽤 있는데 그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. 전과 후에 맞습니다. 제가 청와대 근무했었다니까요. 네. 저런 보고서가 국정홍보수석실에
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?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 있었어요? 제가 알기는 없어요. 억지 쓰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에 그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?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.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? 대변실에서 했는데.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당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여보세요. 겁니다. 여보세요. 왜 그러세요? 지금 대변실이 올린 거지. 청와대 수석이 뭐 하는지 대변인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아니, 옆에도 지금 대변인 하셨던 분 있고 제가 전후로 청와대 근무를 했었다니까요. 그러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?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주문해서 나오는 거예요. 왜 이러세요? 아니, 홍보수석실에서 그다음에,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? 근데 왜 만드셨냐고요? 나와 있는데. 밑에 이제 실무선에서 뭐 의견을 정리해 그래서. 보냈겠죠.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자 3편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. 보세요. 저 천 땡땡.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. 워낙 자기관리를 못했고 비밀이 많다.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선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 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. 정보원 논문까지 한 거예요. 청와대에서. 자, YTN 리스트,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.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.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?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. 기본 직무입니다. 그게 문제예요.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.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.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. 아이코 스핀닥터란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. 자, 책에 나와 있습니다. KBS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나중에. 이병수 사장 아시죠? 네. 여기 스핀닥터란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. 그런 말씀 마시고 KBS 이병수 사장 아시죠?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? 네? 전화 몇 번 하셨냐고 이병수 사장님한테요? 예. 한 적이 없습니까? 아니,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. 그래요? 예. 제가 이번에 시민참여 그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08년 10월에 네. 이병수 사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네. 모 아침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더만요. 그리고 그분이 네.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꿔라 이랬었어요. 그래서 이분을 이상한 수신료 센터 영업직으로 보냈어요. 기억 안 나세요? 하도 전화기를 잘 꺼내드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해주세요. 제가 이거 다시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이게 사실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. 약속하세요. 아니 뭐 사실이 아닌 걸 전제로 말씀하신 그렇고 아니, 아니 뭐 보여주신다면서요. 보여주세요. 아니 증인을 지금 채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. 어, 예. 증인을 채택해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을 테니까 네.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게 방송장악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확인되면 아 그거는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뭐 제보를 하면 다 사실입니까 그게? 당사자가니까 당사자니까 더 적격이 아니죠. 사장으로부터 확인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. 네. 사장으로부터 내가 왜 이 진행자 자리를 쫓겨나야 되냐 그러니까 네네.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했다는 게 그건 당사자가 할 거니까 예 나중에 뭐 저 예 나중에 뭐 확인해 보시죠. 확인해 주십시오. 네. 실질적으로는 방송자, 기술자, 언론사, 경력직 사원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후보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? 후보자 방송인단 된 걸. 네.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 정리해 주십시오. 민영배 의원님. 지금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때 가서 체크 한번 나가지 마시고 예,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자 정리해 주시기 네. 바랍니다.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뭐 답변하실 거 없어요?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? 아니 그거를 문건을 가지고 스핀닥터 얘기를 하려고 그래 경찰청장 경찰청장이에 예.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아니, 제가 그거 해가지고 한 문제 죄송합니다. 됩니까? 답변할 아니 답변할 답 예 알겠습니다.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변 안 하는 자자